네, 이번에는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ISIC의 안지영 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주에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다시 공격적 긴축에 대한 우려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시장도 지금 움츠러든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신가요? 최근에 이제 잘 올랐었거든요. 네. 잘 오르다가 이제 뭐 최근에 이제 어제 보시면은 코스피 코스닥 양거래소가 모두 이제 단기적 관점으로는 어떤 고점에 도달한 게 아니냐 이런 흐름이 좀 나오면서 한 3거래 정도 빠졌었죠. 음봉이 계속 나오면서 빠졌고 사실 이제 뭐 주가가 이렇게 바닥에서 좀 치고 올라왔으면은 한번 조정이 나오는 거는 좀 당연한 일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조정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어디까지 좀 꺾어주고 어디서 이제 좀 반등이 나올 것이냐 이런 게 상당히 좀 중요한 건데 잭슨홀 미팅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아마 우리 시장에서도 어떤 방향성 우리가 이제 뭐 오를 것이냐 내릴 것이냐 이런 것들을 좀 제시해 줄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25일부터 27일까지 이 잭슨홀 미팅에서 제롬 파월 의장이 발언을 합니다. 근데 이제 9월 FOMC 회의에서 이 금리 인상이라든가 뭐 통화 정책 이런 거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해 줄 것으로 좀 예측이 되고요. 파월 의장의 발언이 지금 26일 날 오후 11시 한국 시간으로 이렇게 이제 예정이 좀 돼 있는데 네. 만약에 이때 이제 물가 안정 의지를 또 강력하게 계속해서 피력을 한다면은 이 금리 인상 기조를 계속해서 이제 이어갈 것이라는 신호로 우리가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렇죠. 증시에는 네. 당연히 이제 좀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보시면은 17일 날 우리가 7월 FOMC 정례회의 여기 이사록에서도 이 중앙은행의 긴축 의지를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기조가 갑자기 이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은 상당히 지금 낮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6월, 7월 그리고 이제 9월에서도 이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가능성이 상당히 지금 크죠. 예. 그리고 원달러 환율도 지금 계속해서 이제 끝도 없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이제 보시면 한 1340원 내외로 계속해서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 상당히 좀 심각합니다. 지금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장중 이제 1357원 정도까지 올랐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후로 한 13년 만에 이렇게 이제 예. 다시 좀 치솟고 있어가지고 지금 뭐 강달러에다가 무역수지 적자 우리나라 그리고 원화 가치가 이제 계속 떨어질 거라는 이런 불안 심리도 계속적으로 이제 나오다 보니까 이 글로벌 악재가 계속해서 확산이 되고 있죠. 그리고 파월 의장이 발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한 번 또 충격이 또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한번 우리가 유의해서 좀 보셔야 되고 우리 시장도 어찌됐든 간에 지금 조정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뭐 급하게 따라가시면서 매매하시기보다는 좀 한 템포 좀 쉬어가자. 그리고 조정의 폭을 좀 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전저점 보시면 2230포인트 정도거든요. 근데 여기서 쌍바닥을 형성해 주느냐 아니면은 조금 높은 자리에서 형성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다음 자리 어떻게 되는지를 좀 보고 대응을 하셔야 되고 보통 우리가 이제 외바닥보다는 좀 쌍바닥 아니면 다중바닥이 좀 그 매매하시는 데는 안정적이거든요. 확률상.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좀 확인해 보시고 들어가자.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의 발언이 우리 시간으로는 금요일이죠. 금요일 밤 11시에 있을 예정인데 네. 아무래도 파월 의장의 발언 이후에 시장에 충격이 좀 있을 수 있으니까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에 시장 대응 전략 어떻게 준비를 좀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이제 짧게는 잭슨홀 미팅이 좀 대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네. 좀 길게 보면 또 9월에 FOMC 회의 요게 또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흐름 자체는 좀 지지부진하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번 주 같은 경우에 이제 잭슨홀 미팅하고 한국은행 금통위 이런 것들을 앞두고 조정 장세가 아무래도 나오겠죠. 근데 그 다음에 아무래도 박스권 장세가 펼쳐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인플레이션이 좀 정점을 통과한 게 아니냐. 그래서 이런 기대감이 또 있는 반면에 또 하반기 이제 경기 둔화가 되면서 기업 이익들이 좀 감소를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그 두 가지 전망들이 좀 계속해서 이제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 상승이 곧 이제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현상. 요게 이제 지속이 되고 있는데 예. 이 상태에서 지금 연준이 물가 경계를 늦추기는 좀 어렵겠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 수요 둔화라는 이 정책이 지표로 확인이 될 때까지 계속 이제 매파 스탠스, 계속 이제 공격적인 긴축이 나올 건데 국내 증시도 이제 지속적으로 변동성이 이제 나오다 보니까 주도주가 사실 좀 부재하고 지금은 뭐 개별주 위주의 강세장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에서는 중장기보다는 단기적으로 좀 노리시고 이렇게 이제 투자하는 방향성이 아무래도 지금 좋고요. 최근에 이제 보시면은 무상증자나 뭐 유상증자, 품절주, 뭐 실적이 좀 부진한 바이오주라든가 돼지열병, 뭐 곡물 관련주, 그러니까 좀 두서없이 계속 좀 튀어오르고 있거든요. 예. 코스닥 소형주 위주로 해가지고 여기저기 막 왔다 갔다 이제 튀어오르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지속적으로 이슈가 없는 종목들은
단기 급등이 나온 다음에 바로 이제 빠져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테마주를 매매를 하실 거면은 이 테마가 계속적으로 이제 시장에서 유효한지 그리고 오래 갈 수 있는 테마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을 좀 하셔야 되고,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2분기에는 상당히 이제 실적 시즌으로 해가지고 좀 양호하게 계속적으로 좋게 나와주면서 선방을 해줬기 때문에 9월 초까지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실적 쪽에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좀 어느 정도 하락세를 멈춘 다음에 지금같이 이제 좀 조정이 나오는 상황에서는 이 실적 모멘텀 위주 이런 매매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보수적인 관점에서 트레이딩 매매를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네. 주셨는데요. 방금 전에 잠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내일 금통위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지금 뭐 대체적으로 25BP 정도 인상을 예상하고 있던데 팀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사실은 그 좀 따라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야지 이제 어느 정도 물가도 잡히고 하는데 뭐 여러 가지 이제 너무 급격하게 따라가다 보면 또 증시에 충격이 좀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정도 선에서 아마 진행이 되지 않을까. 예.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목해 볼 만한 섹터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섹터 주목하면 좋을까요? 최근에 이제 뭐 러우 전쟁 계속되다 보니까 이 글로벌 에너지 이슈가 계속 부각이 되고 있고 네, 에너지 얼마 전에 네네네 에너지 이슈인데 골드만삭스가 또 보고서를 발표를 하면서 이 에너지 신뢰성하고 안보가 좀 중요하다 이렇게 좀 밝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배터리 스토리지하고 수소 솔루션 이게 이제 앞으로 또 투자자들의 관심을 계속적으로 이제 끌 것이라고 예상을 한다고 했는데 네. 이 배터리지 스토리지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이나 이런 풍력 같은 간헐적 에너지원 그러니까 뭐 태양이 갑자기 뭐 빛나지 않거나 뭐 바람이 불지 않았을 네. 때 이럴 때 이제 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좀 저장해 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상당히 좀 중요하고 필요하기 때문에 조 바이든 대통령도 얼마 전에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서명을 좀 했는데 관련해서 이제 이런 에너지 관련주 뭐 배터리 스토리지라든가 이 수소 솔루션 이런 것들이 호재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상당히 자금도 많이 들어갔습니다. 연방 정부 자금이 뭐 역대 뭐 최고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동안에는 뭐 이제 태양광 시스템하고 이 스토리지에 대해서만 세액 공제가 적용이 됐었는데 독립형 에너지 스토리지에 대해서도 최초로 이제 30% 투자 세액 공제가 신설이 되면서 계속적으로 지금 호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관련 이슈는 국내에서도 지금 계속 이슈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뭐 호주하고도 이런 협력을 좀 했고요. 에너지나 환경 분야 관련해가지고 파트너십 이런 것들이 22일날 좀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관련해서 좀 호재를 제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종목은 범한 퓨얼셀. 범한 퓨얼셀이요? 예, 범한 퓨얼셀. 그럼 배터리와 수소, 에너지 관련 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종목도 이야기해 주셨는데 분석도 좀 해볼까요? 일단은 뭐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수소 연료 전지하고 충전기 뭐 이런 기술들을 좀 하고 있는 회사인데 예. 최초로 이제 상용화한 잠수함용 연료 전지 그다음에 수소 충전소 사업 건물용 연료 전지 뭐 이런 것들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출액하고 뭐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다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거든요. 예, 매출액도 뭐 전년 동기에서 27% 상승하고 영업이익도 한 20억 원대, 그다음에 당기순이익도 한 16억 원대 네. 이렇게 해서 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 전 사업부가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상황. 그리고 올해 뭐 진주, 합천, 목포, 부산 뭐 이런 수소 충전소 구축 사업에서 또 한 4건의 수주를 또 받았고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뭐 건물용 연료전지 분야에서 더 많은 수주 이렇게 창출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상장된 지는 한 3개월 정도 됐는데. 보통 이제 신규 상장주는 2년에서 한 3년 정도 보셔야 되거든요. 왜냐면은 가격이 형성되려면은 우리가 시장에서 좀 오랫동안 기간을 좀 거쳐야 되는데 사실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실적도 상당히 좋고 뭐 가격적인 흐름도 계속적으로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얼마 전에 보시면 27,500원 찍고 또 흐름이 추세가 이제 바뀌고 있거든요. 돌아서고 네. 있기 때문에 최저가였군요. 네네네네. 네. 최근에 이제 단기로는 최저가를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추세 전환해주는 시점에서 아무래도 이제 들어가시는 게 좋고 거래량이 이제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지속적으로 이제 외인이나 기관 이런 동반 매수세가 들어오고 상단 매물도 상당히 적기 때문에 지금 상승할 때 뭐 충분히 이제 튀어 오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1차 목표가 일단은 42,0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고 단기적으로 한번 수익을 좀 챙기신 다음에 하반기에 또 에너지주가 또 이슈가 될 수 있거든요. 러시아 이런 이슈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반기까지는 관련 모멘텀이 있으니까 좀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 좋은 모습이네요. 3.4%, 5% 네네. 정도 오르면서 지금 4만 원에 육박해 있는 상황인데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4만 2천 원 정도 보면 될까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범한 퓨어셀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